보살도는 안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좀 잘한다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되고요. 끝없이 육바라밀을 가지고 점검해야 돼.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거 없는지,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, 이해 못하고 있는데 이해 안 하고도 잘 살고 있는 건 없는지, 혹시 남한테 섭섭한 일을 해놓고도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없는지, 혹시 내가 진짜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, 내가 진리라고 아는 것들을 다 수용하고 사는지. 수용 안 하고 사세요, 여러분.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다 입에서 진리가 나옵니다. 페북 같은 데 보세요. 어찌나 명언들이 그냥 그렇게. 그 명언을요, 그 명언만 수용했어도 그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요. 이해되세요? 여러분이 명언 듣기 좋아하고 멘토들한테 가르침 받기 좋아하는데요, 그 가르침 진짜 수용하고 계세요? 담배 늘 붙이면서, 야, 담배 피면 일찍 죽는데 하면서 또 피고 계시는, 요거는 수용을 안 하신 거죠. 담배 피면 몸에 해롭다는 걸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또 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용을 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.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도 또 하는 게 사람이죠. 현장 막상 그 상황 되면 하기 싫은 거잖아요. 수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옳다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뭐 가슴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다 결국 내가 수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진심으로 수용을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거를.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에 대해서 여러 조언을 들어도 수용 안 하죠. 언제 수용합니까? 큰 병 걸렸을 때 수용하죠. 그러니까 수용 안 할 수 없을 때는 수용하는데 그때 가면 인욕을 해요. 그 전까지는 버팁니다.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존재는요,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, 육바라밀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육바라밀을 빨리빨리 수용하는 사람이 보살이 된다는 거죠. 빨리 수용해 버려야 돼요. 이런 경우는 내가 참아야 끝나는 문제구나. 이런 경우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만 어떻게 좋은 카르마가 지어지겠구나. 이런 거를요, 빨리빨리 수용하는 공부가 육바라밀 선입니다. 수용할 때 에고로 하니까 힘드시죠? 그때 뭘 쓰시면 돼요? 그래서 제가 수용하는 법으로 늘 강조드리는 게 이겁니다. 몰라 괜찮아가 수용법이에요. 선정이자 수용이에요. 몰라 괜찮아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냥 쉬세요. 그러는 중에 자연스럽게 수용이 일어나요. 에고로는 힘들어요. 내 편견과 내 모든 그 아집이요, 저항합니다.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하면서 그게 맞는 말이잖아 라는 것만 곱씹으시면 수용이 금방 일어나요. 몰라 괜찮아 플러스 양심 분석이 함께 나가면 이게 정의 쌍수죠. 몰라 괜찮은 선정, 양심 분석은 지혜. 두 놈이 함께 출동하면 금방 수용이 일어나요. 오케이가 일어나요. 그럼 인욕이 발생해버려요. 선정, 지혜, 인욕이 함께 발생해버리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. 수용까지만 되면 이거 게임 끝난 거예요. 보시지게는요, 자연이 나와요.